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쉬는 날이네요. 자, 287페이지 양도소득세 33번으로 들어갑니다. 33번. 자,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전체 문제네요. 전체 문제 1번.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포인트가 뭐다? 양도차손. 세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결손금. 그럼 양도차손은 더하기 빼기 할 때는 1호끼리 한다 그랬죠? 그럼 취득 권리는 1호 자산. 토지도 1호 자산이죠? 둘 다 1호니까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1호니까 없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네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이에요. 그 자산에 대한 뭐다?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를 어디에서 공제받았다는 거야? 먼저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산입해서.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그럼 산입해서 공제받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해서 양도세에서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잖아.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는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받은 만큼. 그래야 이중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틀렸잖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받았으니까 그만큼 취득가액이 낮아지겠죠? 자, 그 다음 3번. 오늘 배웠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퇴직, 다른 소득과는 구분합니다. 합산 안 해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답은 3번. 이렇게 쉽잖아요. 양도세 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네 글자로 분류과세.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소득을 물어볼 때. 자, 4번. 자, 4번은 포인트가 뭐다? 고가주택. 얼마짜리예요? 12억. 12억은 9억이 넘어가니까 고가주택이네요. 그럼 12억에서 필요경비를 빼야죠? 필요경비를 빼야 돼.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와. 그럼 양도차익이 나왔다는 뜻이네. 4억. 양도차익이 4억이 나왔다는 거야. 4억. 그럼 여기서는 뭐를 물어보는 거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이다. 즉 이거 12억이 넘어가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항상 두 번 전체를 먼저 계산해. 계산한 다음에 9억 초과를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총 얼마다? 12억 분의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얼마만 과세한다? 3억만. 9억 초과분만. 자, 그래서 4분의 1이지? 그럼 얼마다? 1억. 이게 답이다 이거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3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에요. 두 번 계산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전체를 구하고 두 번째는 9억 초과 부분을 별도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1억.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포인트가 뭐다?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고 보관 안 했으면 뭐 해야 된다? 증명서류 금융거래. 금융거래를 하면 공제해 주죠?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는 공제할 수 없다. 이따 틀렸네. 확인되는 경우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확인 안 되니까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가장 쉬운 문제. 시험자에 가면 3번을 피하고 꼭 이상한 걸 찍어. 가장 원초적인 거잖아요, 문제가.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구분한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34번. 자, 34번은 뭐를 물어본다? 국내 자산을 필요경비. 오늘 배운 거잖아. 필요경비. 자, 1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율이 약정이자. 약정이자는 공제받아요. 근데 지연됐잖아. 그럼 추가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취득가액에 뭐다?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를 봐야 이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읽는 순간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네. 자본적 지출액은 실제로 지출한 가액에 의함으로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것도 이제 개정법으로 틀면 틀린 겁니다. 입증은 반드시 뭘로 해야 돼? 금융거래. 금융거래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작년 3월 말까지는 맞는 답이야. 근데 4월 1일부터는 금융거래에서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냥 입증은 틀려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돼야 돼.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냥 입증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보관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 감가상각비 나왔다. 그럼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때는 실거래가액이든 뭐 매매사례가액이든 전부 적용합니다. 딱 뭐 빼고 기준시가 빼고는 다 비용으로 공제를 해줘야죠.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뭐 빼고 기준시가로 빼고는 전부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환상가액을 적용할 때도 감가상각비 공제해줘요. 자, 그 다음 4번. 오늘 배웠다.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차손 공제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틀렸네. 상대방은 누구다? 금융기관입니다. 관계없이 전액. 벌써 틀렸죠? 금융기관의 양도에서 손해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관계없이 전액.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취득세는 납세 영수증이 없더라도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2번이에요. 2번은 조심해야 돼. 그냥 입증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금융거래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추계결정. 자, 추계결정이네. 오늘 추계결정. 자,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는 쭉 이렇게 포인트가 뭐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추계결정이죠? 추계결정. 그리고 틀린 것. 1번. 그래서 추계결정은 이럴 때 한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 확인이 안 되죠? 없다. 미비하면 인정을 안 해줘요. 이럴 때 추계결정 사유가 된다고요. 그리고 순서는 뭐다? 매감한기, 순차. 자, 그 다음 3번은 매매사례가액 용어입니다. 전후 6개월 하면 안 돼요. 모든 지수는 3개월 갖고 따져. 각 3월,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동일성, 유사성 맞는 거고. 그 다음 감정가액도 똑같아. 전후가 3개월, 6개월에 속지 말자. 그리고 2개 이상. 2개 이상 해야 공평하죠. 그래서 감정가액의 평균액. 자, 그 다음 5번. 환상가액. 자,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은 못 써요. 취득가액을 추기할 때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36번. 자, 등기된 6월 15일에 양도했다.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또 나왔다. 취득 당시,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추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순차 뒤바뀌었네요. 감정가액과 환상가액이 뒤바뀌었어요. 항상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2번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있는 경우는 뭐를 적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고. 3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네. 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적죠? 포함한다. 맞고. 자, 4번은 매매 사례가액은 추계하는 거야. 그럼 추계할 때는 계산공제해야죠? 공식이 취공.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 몇 프로다? 3%.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 계산공제.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역시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기준시가.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순서. 아침에 풀어봤죠?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돌아갑니다. 37번. 1번 100분의 70은 미등기. 미등기는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이, 자, 보유기간 3년 상가 해주죠? 적용된다. 3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적용하는데 포인트는 뭐다? 3년 이상 보유. 2년 6개월. 6개월 모자라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된다, 틀렸네. 답은 3번.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디다 공제율을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큰일 나요. 양도 차익 맞네. 그 12년 드디어 법 바뀌어서 상가 토지는 2단 2%. 2%에 2%. 그럼 24. 이건 작년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3번, 5번. 답두 개예요. 상가 토지는 1년에 2%, 24. 30으로 가려면 몇 년이 돼야 돼? 15년. 15년으로 늘어났어요, 최대. 답이 두 개예요. 계정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교 문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비교 문제. 틀린 것. 1번. 보유 기간이 3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문제니까 뭐만 해줘? 토건, 조. 한정하여 틀렸네. 뭐가 빠졌어? 조합원 입주권.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어요. X. 괄호도 틀렸네. 제외되는 거는 미등기만 제외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포함해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지워야죠. 미등기가 제외되는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는 포함합니다. 그 다음 3번. 1주택이라도 장특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고가주택. 3년 보유하면 해줘요. 자, 그 다음 2번. 장특공제는 또 나왔다.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 공제율. 그 다음 4번. 비사업용 토지 등기됐죠? 등기되면은 장기도 적용하고 기본공제도 적용해요. 그럼 3번은, 4번은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주는 거야, 기본공제는. 등기됐으니까 해주고. 자, 그 다음 5번은 무슨 과세다? 2월 과세. 항상 이게 이번에 출제된다.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잖아. 그럼 취득가액도 누구 거를 적어라? 증여자 취득가액.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질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하고 세율. 세율도 보유기간 따질 때 증여자 취득일로 계산합니다.
그다음 2월 과세는 항상 증여자 기준으로요 계산하는 거요 세 가지를. 그래서 5번은 2월 과세죠.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세 글자로 증여자. 증여한 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항상 2월 과세는 이렇게 돼. 딱 2월 과세는 포인트가 6개야. 그죠? 그러면 2월 과세, 2월 과세, 증여세 냈잖아. 증여받았으니까. 그 다음 양도세도 내야죠?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증여자 거 갖고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면 뭐다? 이중과세잖아. 그럼 증여세는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가족이니까 증여를 인정해. 그래서 증여세 납부한 만큼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2월과세는 결국 양도세를 띄어먹으니까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자, 그 다음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누구다? 수증자. 수증자가 내는 거야.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하는 거야. 계산만.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는 양도세를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혼자 책임지는 거야, 수증자가. 이거는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하니까 증여자는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2월과세는 3개, 3개. 이게 포인트야, 6가지가. 그럼 2월과세 나오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딱 3개, 3개를 정리해야 돼요.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야 돼. 자, 39번. 자, 39번. 양도세 세율이죠? 양도세 세율. 자, 1번은 뭐다? 주택 1년 기준. 1년 채우면 기본 세율 6에서 42. 그 다음 2번은 상가는 몇년 채워야 돼? 2년. 2년 채웠으니까 6에서 42. 그 다음 3번은 상가 2년 못 채웠죠? 1년도 못 채웠으니까 50. 그래서 정답이 3번. 그 다음 4번은 주택은 1년 기준이야. 1년 채우면 6에서 42. 못 채웠으니까 40. 30 틀렸네. 그 다음 상가 2년 못 채웠지? 1년은 채웠으니까 50이 아니라 40.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아침에 한거 그죠? 자, 그 다음 40번 미등기입니다.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미등기다. 그럼 미등기는 투기 목적이므로 뭐다? 세법상 뭐를 준다? 불리익을 주는 거야. 불리익. 불리익을 줘요. 여러 가지 불리익이 있다. 첫 번째 불리익은 1번 미등기잖아.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2년 보유하더라도 과세된다. 빚자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미등기는 비과세 감면 안 해줘요. 빚자를 빼야죠. 그 다음 2번. 2번은 미등기는 감면 적용받을 수 없다. 옳은 지문이네요. 답이 2번. 3번. 미등기로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3번은 둘다안 해줘. 뒤에 있다 틀렸죠? 없다. 그리고 단기간 안에 팔면 무조건 미등기로 본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야. 이거 분양권 양도야. 분양권 양도는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서를 2년 이상 쓰죠?
단기가 아니라 장기. 그럼 분양권 양도는 잔금 전에 팔아먹는 거잖아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단기니까 틀린 거예요. 장기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분양권 양도는 70% 적용을 안 해요. 최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 미등기로 안 보기 때문에. 알아들었죠? 자, 3번. 미등기로 결정되면 몇 프로? 70. 36 틀렸네. 그다음 정답이 몇 번? 2번. 자, 넘어가죠. 자, 나왔다. 41번. 드디어 나왔다. 41번. 숫자가 나오면 분명히 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숫자. 자, 12년. 12년 미출 국고. 과로. 취득가액 3억. 미출. 그 다음 증여했네. 언제? 16년. 그럼 증여해서 평가한 가액이 얼마야? 8억. 8억. 8억이죠? 그 다음 2018년 뭐했어? 매도. 병에게. 매도했잖아. 얼마에? 10억 원. 숫자. 그래서 3억에 취득해서 8억에 증여하고 10억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포인트가 배우자에게. 알아들었어요? 자, 갑이 언제 취득해도 2012년 얼마? 3억. 3억. 이거를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했죠? 증여. 배우자에게 언제? 16년. 16년. 그래서 증여가액을 평가해 보니까 8억. 그 다음 이거를 병에게 언제? 18년도. 그죠? 2018년. 양도. 그 다음 뭐다? 증여. 결국 뭐다? 배우자끼리 증여 양도.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먹은 거야? 5년 이내. 2년밖에 안 됐잖아. 5년 이내 팔 때는 무슨 과세 한다? 2월 과세 이거. 이거 이해됐어요? 참 공부하기 힘드네요. 그죠? 이거 때려칠 수도 없고 참 하자니 머리가 뒤집어지고 왕년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럴까? 참 그래요. 자,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 적어줘? 3억. 증여자 거? 그럼 보유기간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보유기간. 그럼 이런 경우는 장특공제 해주죠?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되니까 안 해줘. 3년 넘었잖아. 장특공제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세율도 보유기간 여기서 따져. 자, 그 다음 증여세 납부했다면 어디에?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줘.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야. 이해? 이해. 연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갖고 답 찾는 거예요. 1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이 다 틀렸죠? 누구야? 을. 수중자. 그 다음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해주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3번 나왔다.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3억 원. 그래야 양도세 많이 나오죠. 3억 원. 그 다음 증여세는 세액공제 틀려. 어디?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서 빼는 거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양도세도 안 나와버려요. 필요경비 뭐 계산할 때?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벌써 틀렸네.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 틀린 거예요. 뭐 계산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연대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진다 틀렸네. 진다를 어떻게 표시해야 돼? 지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없다. 자, 그 다음 42번. 최상급 문제입니다. 42번. 자, 똑같잖아 이거.
갑이 특수관계인 거주자에게 등기된 소재 건물을 을로부터 몇년 후? 4년 후. 그럼 4년 후는 몇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야? 5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야. 4년 후는 5년 이내에 들어가죠? 5년 이내에 양도했다. 그럼 잘 봐요. 가족끼리 하면 뭐다? 2월 과세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가족끼리 하지 않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 관계인에게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도 할수 있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면 2월 과세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배우자를 못 믿어. 배우자 지금 돈 얼마 챙겼어? 10억 챙겼잖아. 10억에 팔았죠, 그죠? 10억 챙기니까 배우자가 도망갈 수도 있죠? 진짜로 배우자가 짠돌이야. 뭐 팔아갖고 이제 10억에 내 통장에 딱 들어왔어.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애들 생각해서 들어가야지. 혼자 살아그러라고. 그럼 여기 봐. 그래서 배우자를 못 믿으니까 동생에게 증여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2월 과세라 하지 않고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써. 이번에는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떼어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 이거.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뭐다? 부인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이게 지금은 배우자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동생이야, 동생. 동생. 특수관계인. 이렇게 해서 띄어먹는 거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 그래.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뭐다?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다시 계산하겠다. 그 얘기예요. 양도세 띄어먹었으니까 다시 계산해요, 이거는. 다시 계산해요. 자, 그럼 여기 봐요, 이제. 자, 그럼 동생이 증여세 냈겠죠? 똑같잖아, 원리는. 동생이 증여세 냈을 거 아니에요. 증여세 냈어. 그 다음, 동생이 양도세도 냈겠죠? 동생이 증여세 내잖아. 양도세 내잖아. 그럼 1억 냈어. 양도세 2억 냈어. 그럼 토탈 동생이 얼마 낸 거야? 3억. 토탈 세금을 낸 거야, 동생이. 동생이 냈죠? 그럼 직접 팔면은 이렇게 되잖아.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았잖아. 그럼 일단은 동생 세금을 먼저 계산해. 그 다음, 이건 동생이니까 이 얘는 누가 돼? 형. 형. 형이 직접 팔았다 가정하고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거야. 형 세금을. 그래서 형이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4억이 나왔어. 4억이 나왔다고. 그럼 형이 직접 팔면 얼마야? 4억.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얼마밖에 안 나와? 3억. 그럼 얼마 떼어먹은 거야? 1억. 1억 떼어먹었잖아. 그럼 이거를 부당행위 계산.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얼마를 걷는다? 4억. 4억. 그럼 똑같아, 얘는.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잘 봐. 여기가 달라져, 이제. 여기가. 형 기준으로 계산하겠지? 똑같아, 이거는. 근데, 얘는, 증여세는, 어떻게? 증여세는 돌려줘. 환급하고 끝내버려. 왜? 동생 사이는 증여를 인정 안 해. 그냥 돌려주고, 양도세만 걷어. 환급해주고 끝내. 그 다음,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누구야? 형?
형? 형이 직접 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연대 납세 문헌보다 있다. 있는 거야. 원래 돈을 누가 챙겼어? 3억. 동생이 챙겼잖아. 형은 돈이 없잖아. 법을 만들어서 형 보고 내라 그러지? 그럼 형이 돈이 없을 수가 있으므로 형과 동생은 양도소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바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팔 때는 가족끼리 하면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가족이 아닌 자끼리 하면 어떤 용어를 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용어를 써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얘기예요. 1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무슨 문제야? 이월과세. 이월과세 문제죠? 이월과세 문제잖아요. 그래. 좀 자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취득가액은 누구 걸 적어? 갑의 취득가액, 맞죠? 자, 그 다음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으나 양도당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뭐 했다는 거야? 이혼. 그럼 여기 보세요. 이월과세는 이혼하잖아. 그럼 5년 이내에 이혼하면 그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해. 유장이혼하니까. 그러나 죽어야 돼. 이혼하지 않고 죽어. 죽으면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해. 그래서 죽으면 취득가액을 8억으로 계산해. 이혼하면 유장이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2번. 누구 거를, 그래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죠. 이혼하더라도. 그래서 취득가액을 누구 거로 적어라? 갑거. 갑이. 혼인관계가 소멸된 거를 뭐라 그래? 이혼. 5년 이내에 이혼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갑이 배우자. 이월과세 문제네? 뭐를 물어보는 거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보유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갑이 취득일로부터 기산. 맞죠? 자, 그 다음 4번. 4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왜 동생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동생이잖아. 그럼 무조건 이 거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형의 양도세와 동생의 증여세 양도세를 합쳤지? 합쳐서 동생 세금이 뭐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1억을 떼어먹었잖아. 1억 떼어먹었지? 적은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얼마? 4억으로. 그럼 4억으로 계산하려면 법을 어떻게 만들어? 증여자가 직접 형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4억을 걷는 거예요.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만. 근데 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큰 경우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봐. 자, 그래서 4번은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큰 때잖아. 동생이 크지? 동생이 크니까 정상이야. 그럴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맞네. 크니까. 만약에 적은 때에는 이렇게 나오면 본다라고 고쳐야죠. 자, 그 다음 5번. 을이 갑이 배우자. 무슨 문제야? 이월과세.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진다. 틀렸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 40. 그래서 42번은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문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4번 꼭 알아야 돼. 이번 점에 4번. 큰 때에는 정상이야. 적을 때만 본다. 자, 43번. 갑이 사촌형이야. 사촌형은 특수관계인이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야. 양도.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1번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 이를 그의 증여 6년이 지나 그럼 5년 이내에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야. 사촌형이지? 누구야 이거? 사촌형 이 문제잖아. 몇 년 이내에 팔 때만 이 법을 적용해. 5년 이내. 6년이 지나. 그럼 틀렸지 무조건. 그냥 6년을 몇 년으로 고쳐. 5년 이내.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 갑이 양도할 토지의 포인트가 뭐다? 비사업용 토지. 이거 비사업용 토지도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 많죠? 맞잖아. 자, 4번. 자, 드디어 이게 나왔다. 이게, 자, 4번은 증여가 아니라 뭐다? 양도야. 4번은 포인트가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고요. 증여란 말이 하나도 없죠? 자, 이거 봐. 이거야. 이게 부당이익에서 한 완이야. 동생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이거 부당이익에서 한 분인 완이에요. 투가 있어, 투. 부당이익에서 한 부인 투가 있다고, 투. 그럼 이거는 뭐다? 갑이. 을에게 뭐한 거야? 양도. 을은 누구다?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라고요. 뭐한 거야? 양도. 양도했어요. 자, 여기 봐. 10억에 양도했어. 근데 거래가액을 9억 받았어. 시가가 얼마야? 10억짜리를 친인척에게 9억 받은 거야. 그럼 무슨 양도한 거야? 양도세를 줄이려고 저가 양도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남에게 팔면 10억인데, 그럼 이게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씁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정상적인 거래인지 부당한 거래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그럼 판단을 할 때는 두 가지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거래가액 차이가 얼마 이상 나는 거래? 3억 이상 또는 3억은 차이 안 나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예요. 포인트가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그럼 빼. 얼마 차이나? 1억. 그럼 1억은 여기에 안 들어가지? 그 다음 이제 이걸 계산해 봐야 돼. 시가. 10억에 5%지? 그건 얼마야?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돼. 그럼 1억 차이 나잖아. 그럼 5천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그럼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는 들어가. 들어가니까 이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겠다? 시가. 이 숫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5%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일명 오빠 삼어야. 오빠 삼어 숫자가. 오빠 삼어 3억 줄게. 부당한 거래다 이거지. 남편 놔두고 오빠 삼어 3억 줄게. 부당한 거래야. 자,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요? 8억 원. 8억 원짜리잖아, 시가. 그럼 7억 5천. 얼마 차이나? 5천 차이나잖아. 그럼 5천. 그럼 얼마는 차이 안 나? 3억 이상. 여기는 안 들어가. 그다음 5%를 계산해 봐야지. 5%를 얼마에? 8억에 5%. 그럼 얼마 차이 나면 돼? 4천. 4천만 원. 그럼 5천 차이 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니까
맞죠? 들어가니까 이 거래는 부인.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겠다? 얼마로? 8억 원으로. 맞네. 7억 5천만 원은 인정하지 않겠다. 양도가액을 8억에 적겠다. 그 얘기예요. 8억에. 왜 8억에 적어? 왜 8억에 적어요? 5% 이상 차이 나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43번의 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44번. 자, 포인트가 뭐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숫자가 나오면 의미가 있는 거다. 딱 1월 30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은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어요.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잔금 지급일. 2월 28일에 동그라미. 이게 대금 청산일. 근데 허가는 언제 났어? 5월 30일.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으니까 매매 대금 2월 28일은 무효. 무효.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그럼 5월 30일이지? 2를 더하면 7월 30일. 무슨 신고를 물어봐? 예정 신고. 7월 말일. 답이 몇 번이다? 3번. 만약에 이 지문이 확정 신고를 물어보면, 확정 신고를 물어보면, 무조건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달이야. 5번으로 바뀌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요. 확정 신고는 한 번이니까, 예정이니까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다 똑같은 문제야, 지금부터는. 자, 45번. 자, 45번. 뭐를 물어보는 거야?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 1번. 3월 15일. 예정 신고. 무조건 더하기. 5월 31일. 예정이니까. 6월 15일 틀렸네. 3월이니까. 무조건 더하기 2에다가 말일. 5월 말일. 그 다음 2번. 예정 신고는 뭐다? 납부는 미리 돈을 내는 거지. 폐지. 10% 세액공제 폐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없어졌어요. 적용된다. 틀렸네. 자, 3번. 그래서 예정신고는 폐지시키고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안 하면 바로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신고와 관련 가산세는 다시 부과한다. 틀려. 부과되지 않는다. 한 번만 붙이는 거예요. 예정에 붙으면 확정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 그 다음 뭐를 신고하는 거야? 4번. 이해를 오늘 공식 배웠잖아. 양도차익에서 장기 빼고 기본공제 빼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중요한 거는 양도차익에서 가액에서 그러면 틀려요. 왜 옆에가 장기니까. 자, 5번. 확정신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 벌써 6월 틀렸네.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래서 4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다음 46번. 또 숫자 나왔다. 숫자는 의미가 있는 거를 5월 15일. 5월 15일. 그 숫자 나왔다. 1,500. 그럼 1,500이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죠? 분할 납부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초가니까. 1,500.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틀린 것. 1.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돼? 5월 15일이니까 7월 말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예정 신고를 얘기하는 거야. 강행 규정. 그래서 5월이니까 7월 말일. 맞고. 2번.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된다. 자, 칠판 봐요. 예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예정. 예정은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붙어버려. 가산세를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을 해요. 확정 신고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근데 확정 신고를 안 하면
이 확정 신고는 가산세가 안 붙어. 예정에 적용됐다면. 한 번만, 예정에만. 그래서 2번. 부과된 대로 바뀌어야죠? 그 다음 3번. 예정 신고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맞죠? 왜? 1000 초과에 들어가니까. 그럼 500만 원 하면 틀려요. 1500이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확정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맞죠? 한 번만 하는 거야. 엉터리 하면 확정 신고 다시 해야 돼요.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물납은 할 수 없다. 폐지. 물납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어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4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또 나왔다. 3월 21일. 아, 예정 신고를 물어보죠? 더하기 2. 그럼 5월 31일. 6월 틀렸네요. 예정이니까 5월 31일. 자, 2번. 1600만 원이네. 그럼 600만 원 맞죠? 600만 원. 1000만 원 초과니까. 그다 1000만 원 초과해서 2000만 원까지 이것 기준점만 알면 돼. 1000 초과해서 2000까지. 2000까지는 기준점이 고 요렇게 와. 그래서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돼. 그다음 2000 넘어가지 2000 초과일 때는 몇 프로? 50% 이하, 절반을 빼면 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니까 1000을 빼니까 600. 자, 그 다음 뭐예요? 2000만 원인 경우 범위잖아. 요건이 뭐다? 1000만 원 초과. 그럼 초과가 안 붙으니까 범위지? 2000만 원 초과는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있다.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 다음 5번도 똑같아. 과세표준이 없다. 제로야. 제로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답이 2번.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비과세 나왔다. 이거 엄청 많이 배웠잖아. 1번 포인트가 몇 년? 5년. 5년이잖아. 포인트가 뭐다? 혼인. 혼인에서 두 개가 됐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5년 옆에는 먼저가 꼭 들어가야 돼요.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야? 동거복량? 동거복량이잖아. 동거복량 세 번째 줄. 그럼 몇세 이상 부모님과 쳐야 돼? 60세 이상?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몇 세? 60세 미만인도 포함해요. 한쪽이 사별할 수가 있으므로. 그리고 이거는 동거복량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항상 옆에 먼저. 그 포인트가 뭐다? 혼인은 5년, 동거복량은 10년. 오래 살아라 5년,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답이 몇 번? 5번. 진짜 시어머니 모시면 며느리 열받나요? 자, 넘어가죠. 모셔봤어, 거기? 그쪽은 모셔봤어요? 시어머니. 아, 그랬구나.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맞아. 자, 49번. 자, 49번. 뭐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에요. 틀린 것. 1번. 나왔다. 부부. 부부. 소득보 다르면 안 돼요.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항상 뭐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맞죠? 부부는 동일한 세대야. 항상. 각각 세대하면 안 돼요. 동일한 세대. 부부는. 그러나 가족은 흩어지면 각각 세대. 부부는 동일한 세대. 그 다음 2번. 해외 이주, 이민 가잖아. 이민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되지? 세대 전원 출국. 전원 출국. 팔아먹을 때는 빨리 팔아야 돼. 몇년 전? 2년.
2년. 그럼 이거는 보유기간 안 따집니다. 세대전원 출국. 2년 이내 팔면은 하나로 봐서 비과세. 2년 보유 안 따지는 거예요. 자, 3번 또 나왔다. 혼인. 혼인은 몇 년? 5년. 옆에는 먼저 붙어야 돼. 먼저. 그럼 먼저 양도한. 그럼 비과세. 과로가 중요해. 보유기간 4년. 그냥 2년 이상에 들어가지? 단 어떤 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거주가 붙어야 돼요. 실거주가.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맞는 거야. 이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가 붙어야 됩니다. 비과세. 자, 4번. 뭐 팔았어? 다가구. 지금 양도세 문제예요. 다가구.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 하나. 하나. 야, 다, 하나. 하나니까 뭐다. 하나로 보지. 각각이 들어가서 틀렸지?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본다고요. 하나로 팔면 하나야. 전체를 하나. 그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단독주택. 자, 그 다음 5번. 건설임대. 건설임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건 실거주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잖아. 그럼 5년 이상 살다 팔면 비과세. 2년 보유 안 따져요. 그래서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 2번과 5번입니다. 2번과 5번은 2년 이상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충족 않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래서 2번, 5번은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다. 자, 그 다음 50번 비과세네. 자, 밑에 옳은 것. 1. 국내에 하나. 하나.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잖아. 어떻게 가면 돼? 세대전환. 근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3년이 되는 날 범위잖아. 과세.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2년아 출국금 아냐나 이거. 그치? 3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이야. 이거 뭐야 이거? 소송 중에 있어. 소송이 걸렸다고. 그럼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능해. 취득 당시. 그래갖고 판결받아서 팔아먹었어. 그럼 항상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하고 싶어도 못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말만 들어가면. 자, 3번. 자, 집이 하나야. 다른 시로 주거 이전, 이사 가는 거야. 그럼 요건이 뭐야? 1년 이상 거주, 실거주를 따져. 1년 거주하다 팔아요. 다른 시군으로. 몇 개월 거주했어요? 6개월 모자라잖아. 그래야 과세지. 6개월을 뭘로 고치면 맞아? 1년간.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10억 원.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죠? 그럼 뭐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가 되는 것만 과세하죠? 전부 비과세 벌써 틀렸잖아.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만 과세. 그 다음 5번. 이거 교환분합이잖아. 자, 5번은 농지를 교환하는 거죠? 차액이 생기면 큰 편에 얼마이야? 3분의 1. 4분의 1로 고쳐야죠? 이거 우리 교환 차액은 4분의 1이잖아. 큰 사람. 뭐라고 배웠어? 쌈쌈 4분의 1. 쌈쌈 먹을 때 쌈쌈 4분의 1 이거. 숫자가 쌈쌈 4분의 1. 4분의 1은 차액이고 3은 뭐야? 3년 이상 거주경작.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몇 년 이내? 3년 이내 수용당해. 그럼 3년 거주경작한 걸로 본다. 쌈쌈 4분의 1 숫자.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3년 거주경작한 걸로 봐요. 그래서 3, 4분의 1.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50번에. 50번의 답은 2번. 50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잠시 쉬었다 하죠.